신수 성리 대전의 율려 신서를 보고 깨달은 바가 많았소. 우리가 연향을 베풀 때 향악을 쓰고 있는데 음률도 바르지 못하거니와 가사의 뜻 또한 매우 비열하오. 예악의 제도가 옳지 못한 것이 많아 신축년부터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이루질 못하였소. 때마침 율려에 통달한 박연이 나타나 악학 별좌로 제수하였으니 경들은 별좌를 도와 예약의 제도를 정론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오. 시로서 예를 다지고 음악으로 인간이 완성된다 한 공자의 말씀을 되새기시며 예약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시는 전하의 뜻을 신 모르는 바 아니오나, 우리의 예약은 조선 개국과 함께한 제도로서 나라의 오랜 전통이옵니다. 전통을 버리려 하는 것은 흠절이 있사옵니다. 전통을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함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지당하신 일이시오나 제도의 전통을 바꾸려 하는 것은 흠절이옵니다. 좌상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오? 제도를 바로 세워 혼란을 극복하는 일은 지당한 일이오나 우상의 말처럼 나라의 오래된 전통이옵니다. 여지를 두시옵소서. 경들은 우리의 예약 제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는가? 전하,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니오라. 명나라도 예약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사옵니다. 명나라에서 예약으로 향악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도 사용하자는 말인가요? 전하,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 음악도 명나라 음악에 버금가는 줄 아옵니다. 버금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긋난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요. 지난 14년에 맹대감을 북경 절일사로 보낸 뒤 박연을 악학 별자로 제수한 것을 아직도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요. 조용대감께서도 인정한 박연이 별자가 된 것을 어찌 견줄 수가 있겠사옵니까? 다만 지금의 우리 예학은 선대 왕께서 정리하신 조선 국악장으로서 명나라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음악이란 말씀이옵니다. 태상 왕께서 정론하신 조선 국악장은 바로 맹대감이 정리한 것이 아니오. 대감의 치적 때문에 바꿀 수 없단 말인가? 신의 치적이라니요. 전하,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물러나 있으시오. 조용히